74년 만에 청와대 문이 국민에게 활짝 열렸습니다. 설레는 표정으로 오늘은 청와대를 찾았습니다. 영빈관으로 들어가는 영빈문을 따라 들어갑니다. 외국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빈 방문 시 공연과 만찬 등의 공식 행사 또는 100명 이상 대규모 회의 등을 진행하는 장소입니다. 영빈관 지나면 익숙한 푸른기와 건물 앞 넓은 잔디밭이 나오고 청와대 본관이 나옵니다. 청와대 중심 건물로 대통령 집무와 외빈 접견 등을 위한 공간으로 1991년 전통 궁궐 건축 양식을 바탕으로 신축했다고 합니다. 대통령 관저는 200년 이상 된 소나무로 지어진 푸른 기와가 빛나는 대통령과 그 가족의 거주 공간인 본채와 접견 행사 공간인 별채, 우리나라 전통 양식의 뜰과 사랑채 등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. 춘추관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및 출입기자들의 기사 송고실로 사용된 공간입니다. 춘추관이라는 명칭은 역사 기록을 맡아보던 관아인 춘추관, 예문춘추관에서 비롯된 명칭입니다.